홀리쉣.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러브 딜리버리라는 게임인데요. 유사 연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2D 미연시 게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기대가 좀 되는데요. 예, 36살에 사랑이 찾아온다고? 이건 못 참지. 바로 시작해볼게요. 우측 메뉴가 안 보이는데? 우측 메뉴가 어딨어? 껐다 켜? 오케이. 된다. 버그였군요. 스트리밍을 하고 계신가요? 스트리밍 모드의 몇몇 CG는 옷을 한 겹 더 입고 있습니다. 일반 모드 CG는 옷을 덜 입고 있습니다. 스토리 버전 스트리밍 모드로 플레이하더라도 노딱 및 방송 정지 기능이 있습니다. 플레이 시 유의 바랍니다. 저 스트리밍 중이거든요. 야, 아니야. 일반으로 하면 안 돼요. 일반으로 하면. 일반으로 하면 진짜 좋대? 그 정도는 아니고요. 노랑딱지가. 유튜브 노랑딱지? 네. 일반으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운받아 가세요. 네. 먼저 보고 기억. 스트리밍 모드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내 이름? 윤태웅. 윤태웅. 아, 이게 이름이 여섯 글자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윤태훈으로 해야지 몰입감이 있습니다. 태훈 36. 예. 이렇게 해서 할게요. 이 배달만 빨리 끝내고 이번 분기 신작 조져야지. 금요일 밤 11시 쏟아지는 비에 빗방울 또 더 굵어지지만 나 사나이 태훈의 신작을 향한 의지는 꺾지 못하지. 말투가 일단 존나 찐따새끼 같은데? 주인공이? 아니 왜 우산이 두 개인데 저 커플들은 우산을 하나만 쓰고 있는 거야? 여자의 손에 잡혀있는 우산이 들려있다. 근데 굳이 작은 우산 하나만 써서 어깨를 적시는 저 커플 불편. 투덜거리는 사이 신호는 녹색으로 바뀌었다. 저 커플 뭐야? 녹색불인데 안 건너? 우산 아래 입술을 맞대고 키스를 하는 두 사람. 공공장소에서 저러고 싶나? 교양업계. 나도 교양업고 싶다. 여자 입술은 무슨 느낌일까? 아, 이 새끼 존나 찐따네 주인공. 중학교 때 여자 회상하네. 먹을 것도 주고 내 위생 상태도 신경 써주는 더러워 그런 여자애가 있었지. 젠장. 기껏 살아있는 기껏 있는 현실 여자의 추럭이 이런 거라니. 아, 배달이나 빨리 끝내자. 신호가 바뀌면 난 오토바이 레버를 진짜 딸베네 이거. 현실 고증 기가 막히네. 어, 사고 났어? 뭐야?
온몸을 때리는 빗방울의 차가움에 눈이 떠졌다. 눈을 뜨니 바닥에 널브러진 치킨 조각들이 보였다. 아, 안 돼, 치킨! 헬멧부터 벗어던지고 치킨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몸이 쉽게 말을 듣지 않는다. 아, 이 배달 늦으면 리뷰 테러 당하는데 좆됐네. 망했다. 저기요. 야, 누구예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목소리 야무지네. 아, 목소리 좋다. 들려오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 벌레라도 본 듯 구겨진 표정의 낯선 여자. 굳이 따지자면 내 인생은 돈벌레와 같다. 해충도 먹고 사람에게 큰 해도 끼치지 않는 익충이지만 사람들은 돈벌레를 보면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기겁을 한다. 난 남들보다 조금 더 뚱뚱하고 뭐야 이거! 뚱뚱해 거기다가? 바이크 타고 뚱뚱해? 이거 완전 윤태훈 이야기인데 이거? 최근 조금 돌리는 게 좋지 않은데? 장어 좀 다니니까 치킨 참 이쁘고 고증 지리네 이거. 여잔 내 팔을 붙잡고 약하게 흔들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야? 많이 다치셨어요? 어떡해. 이거 뭐야? 저기요, 괜찮으세요? 일단 병원부터 가요. 죄송해요.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빨리 119 불러야 하는데 어떡해. 아, 저는 괜찮... 어? 나 머리 피 났어요? 어머니, 아버지, 전 여기서 떠납니다. 부디 제가 가지고 있는 외장하드는 전자레인지에 튀긴 다음 구멍 뚫어서 저랑 같이 묻어주세요. 내 의식이 점차 희미해져... 어? 인생 마지막 집중력이 이런 것입니까? 아, 요카타. 어머, 코에서도 피가. 스토리 진행 끝나면 스케줄 관리 모드. 자, 스토리 모드. 여기는 어디지?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다. 오직 어둠만 있을 뿐. 여긴 이 세카인가? 아이씨. 언젠가는 그럴 줄 알았지만 진짜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드디어 날 속박하는 육신의 세계에서 벗어나 갈망하던 2차원의 세계로. 안 보여. 이 다크 속은 어디지? 괜찮으세요? 눈 뜨실 수 있겠어요? 눈을 감고 있었구나. 낯선 천장이다. 그런데 왠지 익숙해. 저 사람 분명. 맞아, 나 사고가 났었지. 저기, 내 상황을 깨닫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여긴 병원이다. 아, 치킨. 제가 사장님이랑 연락했어요. 그러셨어요? 아까 전에 연락이 왔는데 상황이 상황이라서. 그래요. 아, 핸드폰. 제가 멋대로 사용했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렇게 다치셨는데도 계속 치킨부터 챙기시네요.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이 엄청 강하신가 봐요. 그제서야 내 다리를 봤다. 내 다리엔 깁스가 돼 있었다. 의사 선생님 얘기로는 많이 놀라서 기절을 했대요. 정확히는 기절이라기보다는 잠을 주무셨다고. 다리에 깁스를 할 정도로 다쳤는데 잠을 잤다고요? 개운하긴 하네요. 이런 사고에도 크게 안 다치고 괜찮은 걸 보면. 또 말해야 하는 게 뭐가 있더라? 아, 보험 처리도 잘 끝냈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고 보니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다. 사고가 나면 상대가 누가 됐건 보험에 관해선 강하게 얘기라도 확실하게 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좋아. 감히 피해자 허락도 없이 멋대로 처리해요? 라고 얘기해볼까? 감히 네? 감사합니다. 모니터 너머의 여자랑만 대화해본 나에게 현실의 여자란 강하게 말 못하겠어.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제대로 보고 운전했다면 다치실 일도 없으셨을 텐데. 많이 아프시죠? 아니에요. 제가 잘 피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셔요. 누가 봐도 제 잘못인걸요.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다면 제게 해줄 게 있는데요. 쓰게. 저 때문에 옷이 다 젖으셔서. 옷은 말리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것보다 본인 몸부터 생각해주세요. 그래도 빨리 깨어나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쪽 폰에 제 번호 저장했거든요. 그러니 나중에 꼭 연락주셔야 해요. 알겠어요. 정신을 잃은 사이 내 폰에 본인 핸드폰 번호를 저장했다고? 설마 나에게 관심 있는 걸까? 병원비 제가 처리해드려야죠. 편히 쉬실 수 있게 전 이제 일어나 볼게요. 그럼 쉬세요. 카톡을 켰다. 그녀 이름은 반주희. 반씨. 특이하네. 어디 반씨지? 아, 내 인생.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단 한 통의 카톡도 없었네. 사실은 당연한 일이지. 난 친구도 없고. 내 프로필 사진. 사실 나도 안다. 화풀이할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걸. 문제는 행복해질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남의 행복을 질투하는 지금의 찌질한 내 자신. 그저 세상 탓만 하는 나의 찌질함. 외롭다. 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여자친구 사귈 수 있는 순간이 왔었다면 내가 이랬을까? 난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스스로 원하는 걸 알지만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 그 순간만 지나가면 별거 아니었다는 듯 외면하며. 아, 내 주제에 무슨 여자친구냐. 이번 일도 그렇게 지나가겠지. 내 주제 무슨 여자친구냐.
오줌이나 싸고 잠이나 자야지. 빨리 나아야 될 텐데. 화장실을 갔다. 거울에 비추어진 비대한 몸, 평균 이하의 외모. 이 정도면 족 같구나. 거울 너머를 한껏 멋있는 각도로 이리저리 쳐다보며 나 자신에게 무한히 관대한 평가를 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평균 이하 그 자체인 내 자신의 모습. 자살 마렵다. 아니 씨발 이 게임 플레이하는 사람 존나 좀 기분 족같게 만드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 아 씨발 이거 꼴 들어갔는데? 나 게임하면서 고통받아야 되나? 미연씨 게임 원래 이런 거 아니잖아. 어? 하렘에서 예, 그 삶을 구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줌 하나 먹고 얘기할게요. 예. 처음에는 3인칭으로 하다가 점점 몰입해서 1인칭 시점이 되는 게 미연시다. 그런 부분이야? 나 따위도 연애할 수 있을까? 재밌다. 외모를 키워야 돼. 일단 기본적인 위생. 사람이 씻으면 달라 보이잖아. 머리 감고 잘 말리고 깨끗하게 세수하고. 이건 모두가 하는 건데 씨발 이 새끼 어떤 삶을 사는 거야? 주인공. 외모부터 바꿔야지. 굶고 대화를 무슨 껌우이키 정독해야 돼? 웃기다. 내가 봤을 때는 다 필요 없어. 굶어. 그리고 머리 감고 깨끗하게 세수해. 그거 또 굶어. 좋았어. 외모 좀 가꾸자. 아, 외모 올라갔다. 스트레스 좀 올라갔네. 너무 굶어서 안 되나 보다. 헤어에 20포인트를 줘야 돼? 체중 점수도 20포인트? 일단 여자를 만나려면은 머리와 외모를 가꾸란 얘기야? 거 씨발 어렵네. 헤어 20, 체중 점수 20. 조금만 더 굶으면 되겠다. 얼굴 피부는 지금 의미 없고 일단 게임을 깨야 되니까 굶자.
스트레스 존나 받았는데. 오케이, 체중 점수 20. 머리만 가꾸면 되겠다 이제. 스트레스 지수 좀 줄이고 3일 쉬고 한 번만 더 굶고 머리 존나게 말려. 오케이 오케이, 스트레스 깔겼다. 스트레스 한 번에 10이나 깎이네. 오케이, 새로 알았어. 아쉽다. 아무것도 안 하길 한 번 더 해버렸네. 주위 만나자. 내 방이구나. 2주간의 병원 생활 끝나고 폰으로 애니 보고 멍 때리고 망상하고 종종 주희씨 생각도 났다. 혹시 나도 주희씨와 연애할 수 있으려나? 배달 알바는 잘렸고 통장 잔고도 얼마 없네. 완전 핫하치 인생이네. 인생이 이렇게 개박살 날 동안 뭐했냐? 배달 알바 다시 해야겠다. 주희한테 연락왔네. 반주희.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여보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으시다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걱정 때문에 일로 오시죠. 저를요? 아, 그게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저도 처음 사고 난 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대로 사과드리고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어서요. 그게 도리인 것 같아서. 아주 경호가 있으신 분이군요. 밥이나 사주실래요? 당장 보시죠. 잘됐다. 그럼 제가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5시쯤에 뵐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집으로 오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하고 곧 뵐게요. 네. 홀리쉣. 주위 존나 이쁘던데. 아, 카페에서 보자 그랬구나. 카페. 그 두 글자만으로도 아싸인 내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인싸들의 사교회장. 도대체 왜 난 여기에 서 있는가? 일단 들어가자. 어머, 안녕하세요. 와우. 어서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예요. 응? 자리를 오래 비울 수가 없어서 여기서 뵙자고 했어요. 지금 시간에는 조용하기도 하고 편하게 얘기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여기 앉아서 얘기하는 게 어때요?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고 다행이에요.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사고는 처음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다치게 한 것도 처음이라. 그리고 사고가 난 다음에도
바닥에 떨어진 치킨부터 챙기시는데 일을 더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찡했어요. 그리고 대단해 보였어요. 제가요? 엄청 고민하다가 그래도 정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직접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차린 건 많지 않지만 정말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드셔주세요. 아, 네. 에? 이거 완전 초호화 도시락이잖아. 주희 씨가 나를 위해서 왜 자꾸 눈이 거기로 가 있노? 선수. 내가 여자 사람에게 도시락을 받으려면 교통사고 정도는 놔줘야 되는 건가? 매일 놔줄게. 저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 직원도 식사를 같이 해도 될까요? 네? 아까 바빠서 저희 둘 다 식사를 못했거든요. 아, 괜찮아요. 아, 한 명도 힘든데 둘이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가게에 알바하는 친구예요. 이름은 신승아예요. 이름도 참 곱다. 승아야, 얼굴 한번 보여줘라. 아이, 씨발. 말투가 왜 그래요? 내가 전에 얘기했지? 뭐라고 얘기했지? 아, 전에 얘기한 사고 나신 분? 맞아. 엄청 책임감도 강하시고 좋은 분이셔. 승아가 낯가림이 조금 있어요. 그래도 친해지면 정말 재밌는 친구예요. 근데 나는 주희보다는 승아야. 주희는 너무 인싸야. 주희는 이미 독일 3사 슈퍼카를 끌고 다니는 남친이 있을 것이 분명해. 내가 쳐다볼 수 없는 여자야. 언니, 저 냄새. 아이 씨발년아. 아이 씨발년 존나 싸가지 없네. 사교성 없는 게 아니라 예의가 없네. 미친년이 내가 무슨 냄새. 그런 말 하면 못 써. 와 씨발. 병원에서 바로 오시느라 병원 내음이 나는데. 너무 착한 것도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병원 내음? 병원 내음 난 처음 듣는다. 병원 내음이라니. 빨려니. 아 맞다. 근데 네? 사장님이랑 얘긴 잘 됐나요? 그게 잘렸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저희 가게에서 알바하는 건 어때요? 제가요?
갑자기 카페를 하드코어 모드로 운영하고 싶으신 건가? 그 제가 카페 알바는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런 카페 알바 말고요. 배달요. 아 배달이요. 요새는 카페에서도 배달하는 게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가끔 배달이 들어오면 자전거 타고 배달을 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둘만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마침 오토바이도 갖고 계시니까 저희한테 꼭 필요한 분 같아서요. 언니 그래도 돼요? 아이 씨발은 아까 존나 초치네. 냄새난다 그러고. 걱정 안 해도 돼.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 분인데. 그래서 어떠세요? 배달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요? 너무 고마워요. 언제부터 일하면? 다음 주부터 괜찮을까요? 아, 다음 예. 너무 잘 됐네요.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 네. 피부도 올려야 되고 근육도 올려야 돼? 씨발 진짜. 피부 관리 좀 하자. 온라인 게임 쌀먹하기. 배달 대행, 코인 트레이딩 일하는 거. 일단 맨몸 운동 좀 하자. 아니야, 루틴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스트레스 수치랑 오래된 스트레스 수치 보시고 쉴 때 딱 10채워서 쉬고 그러면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럴까? 예. 아니 이 새끼는 뭐 얼굴 세수 한 번 하는데 스트레스가 20이나 올라가. 미친 새끼 아니야? 짐승 새끼인가? 세 번 하고 쉬면 될 것 같아. 와, 버러지 새끼네. 좋아. 좋아. 점점 사람 새끼가 되어가는구나. 그리고 근육 점수 20이라 그랬지. 근육 헬스장을 간다고? 나 돈 지금 900원밖에 없는데. 맨몸 운동으로 때우자 일단. 공원에서 달리면 스트레스가 오가 쌓이네. 공원에서 한번 달리고 살 좀 빼자 이 새끼야. 이것도 캐시 돈 드네? 돈으로 벌면 되죠. 돈 벌자. 온라인 게임 쌀먹.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10이 되니까 여기서 한번 또 쉬어주고 마지막 날은 대화 스킬 좀 올리자. 인방 도네로 드립치기.
씨발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 무슨 인방 돈으로 드립쳐가지고 대화 스킬을 토크나 하자 차라리 하자. 얼굴 피부 1일 1세 수술을 장착했습니다. 흉터와 성인 여드름이 곳곳에 남아있긴 하지만 그렇게 허무스럽진 않습니다. 근육 점수 운동을 하긴 하는데 원래 상태와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운동이 지루하고 전혀 보람도 느끼지 못합니다. 첫 출근 날이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주희 씨. 안녕하세요. 엄청 일찍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아직 카페 오픈 준비 중이라 당장 할 일은 없고. 아 카페 메뉴부터 천천히 보고 익히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럼 보고 계실 만한 메뉴판 가져올게요. 얘도 참 당장 내일이 촬영이라더니. 저기 이거 친한 동생 건데 깜빡하고 놔두고 가서요. 메뉴 배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가고 싶은데 꼭 여기에서 가까우니까 금방 가서 전달만 해주시면 돼요. 이걸요?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잘 부탁해요. 배달 왔습니다. 시발년이 말 족같이 하네. 주의 빼고 죄송합니다. 지금 어딜 보는 거야? 더러워. 저기요. 네. 이걸 왜 그쪽이 가져와요? 제가 알바생이거든요. 됐고 이리 줘요. 뭘 계속 봐? 아니 아니요. 변태.
시발년이. 뒷자리 그냥 아마도 이 사람 먹이사슬 최상의 포식자가 틀림없다. 가려면 대화 스킬 스타일. 와, 꾸며야 돼. 존내 꾸며야 돼. 대화 스킬 19 올려놓길 잘했네. 돈이 늘어났어요. 대화 스킬 스타일. 대화 스킬 그리고 스타일. 백화점 가서 그냥 옷을 사지. 아, 스트레스 지수 확 올라가겠는데. 구글링 한번 가기. 아니 아니야. 구글링 가기. 어, 아니 아니야. 스트레스 이렇게 해 가지고 준 다음에 휴식 한번 취하고 그다음에 존나 꾸며야겠다. 옷. 그리고 아, 옷이 올라가는 거야? 네, 밑에 아, 스타일이 올라가야 되는구나. 스타일이랑 구글링이랑 무슨 상관이야? 진짜 어이없네. 휴식 한번 취하고 스타일링. 안목 같은 건가? 개인 코디네이터를 고용한다고? 그래, 제일 많이 올라가는 건 이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지. 에? 대화 스킬 20 됐고, 스타일 20. 어, 됐다. 일주일 지난 후야. 하고 있을게. 힘들 텐데 쉬고 있어. 우리 말도 놓는 사이야? 아, 네, 사장님. 사장님이라고 하지 말고 누나라고 해. 그렇게 부르기로 했잖아. 누나라고 부르면 제가 꼴리잖아요. 가게에서 사장님이라고 불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요? 나도 편하게 누나라 불러주는 게 좋아. 알겠어요. 같이 일하는 사이니까 괜찮지? 누나. 얘 동생 이름이 라떼인가봐. 그 싸가지 없는 년 있잖아.
여기 싸가지 없는 두 명이야. 반주이 빼곤 다 나한테 싸가지 없는들이야. 저기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뭔데요? 라떼가 이걸 또 놔두고 갔네. 저번처럼 이거 가져다 줄 수 있지? 아 씨발 안 한다고. 예. 어 벨트 한다고. 야 주인공 좀 약간 음흉한 새끼네. 왜 남의 대본을 왜 봐? 남주는 잘생긴 놈한테 안경 씌워놓고 찐따니 뭐니 하는 그런 거구나. 찐따의 아픔과 삶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캐릭터만 빌릴 뿐이잖아. 요즘 이런 류의 작품에는 리얼리티가 전혀 없어. 그렇지 정확하게 알고 있네. 실제로는 겪어본 적도 없으면서 아싸 코스프레하는 인싸놈들. 왜 찐따들의 불행을 너의 커스터마이징으로 쓰냐고. 찐따 유행 끝나면 코스프레도 니네 입맛에 맞게 바꿔 버릴 거면서. 정말 혼모너로서 빡치네. 상대역은 일진 여자애구나. 키스신? 대본이 찐따남을 괴롭히던 일진녀가 평소처럼 눈을 감게 한다. 찐따남은 언제나처럼 자신을 괴롭힐 거 생각하며 불만을 갖고 눈을 질끈 감지만 이런 상황에서 키스를 한다고? 나도 모르게 가몰입했네. 갖다 주자. 저기요 배달. 야 들어와봐. 저요 제가 들어가요. 여자 집이요. 예? 예? 방찬 여자네. 라떼 마음에 든다. 저 다시 가봐야 돼. 안 줘? 예, 아, 예. 그거 안 줘? 아, 예. 저 근데 학생 아니세요? 연기 연습증이었어. 아, 성인이시구나. 마침 상대도 필요했는데 잘 됐네. 내 연기 연습 도와주면 되겠다. 제가요? 너? 내 상대방 역으로 딱 잘 어울려. 뭐 어려운 것도 없고 그냥 여기 서서 눈만 감고 있으면 돼. 네. 자, 그럼 눈 감고. 긴장 풀어. 목에 힘주고. 예.
하지? 어? 야, 씹다. 너 표정이 왜 그래? 대체 뭘 상상하고 있었던 거야? 라떼? 이건 예명이야. 사람 이름이 어떻게 라떼야? 이래도 기억 못한다고 할래? 어? 여기서? 그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날 기억해야지. 안 그래? 서운하네. 하늘이었구나. 오랜만이야. 아, 어떻게 중학생 때랑 바뀐 게 없냐? 매니가지고. 야, 씨발 년아.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야, 씨발 내가 좋아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씨발 년아. 언제 호텔이나? 만나서 반갑고 하느라 나 카페에 가야 돼. 뭐야? 벌써 가려고? 나만 반가워? 넌 요즘에도 이상한 애니 보고 씹덕질하고 다니냐? 그래 걔 씨발려나. 그리고 나는 왜 놀라본 거야? 까먹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이 그게 왜 몰라봤냐고. 어? 아니 이름이 다르고 그때 단발이었잖아. 멍청하긴. 슬슬 가봐. 어.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해. 옛날처럼. 어? 요망한 년. 나 하늘이로 정했다. 마음에 든다. 밀당하는 맛이 있어야지. 아, 아 스타일이 아니라 잡지식이구나. 잡지식이라고 옷이요. 옷이 5 올리려면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잡지식. 한번 쉬어주고 잡지식. 다 됐어. 잡지식 20에 옷 20. 여기서 이제 이래 보니까 좋은 점이랑 나쁜 점을 하시겠다. 나쁜 점은 권한을 권 라떼를 언제 만날지 모른다는 불안함. 좋은 점은 막상 카페에서 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 난 이런 게임이 19세 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야, 뭐하냐? 시원하게. 손님 왔는데 인사도 안 해? 아, 라떼 너무 곱다. 히? 야, 몸 만나자마자 식탁 같은 효과음이야. 주희 언니랑 승아는 어딨어?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근데 너 표정이 왜 빠졌냐?
표정이 빠졌다. 아니 그게 걱정이 있어서. 걱정? 무슨 걱정? 그냥 내가 갈궈서 짜증난 것 같은데? 그 아니야. 주문도 많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뭐 손님이 적을 때 적어서 그렇지 또 손님이 많을 땐 엄청 많아. 그게 아주 가끔 있어서 그렇고. 아 요즘에는 그렇구나. 다른 카페들도 다 배달하잖아. 그래서 언니도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하고 배달을 시작하긴 했는데 당장에 그렇게 배달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널 뽑은 거니까. 그렇지. 그게 다 언니가 너무 착해서 그렇죠. 왜 껴들어? 언니 때문에 알바 잘렸다고 하니까 마음 약해져서 저도 걱정이에요. 이렇게 손님이랑 배달도 없으면 이번 달 좀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돼.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내가 너희 월급을 빼먹을까. 주인은 참 그 풍만한 가슴만큼이나 마음이 넓은 여자구나. 우리 라떼 샐러드도 계속 챙겨줘야 되는걸. 에이 언니 제가 월급 걱정했겠어요? 다 참 빈말이라도 고맙네. 진짠데. 그나저나 둘이 아는 사이였어? 아 그냥 중학교 동창이야. 그럼 친구인 거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진짜 친구 맞아요? 아저씨 표정이 안 좋은데. 아저씨가 됐네. 아 참 우리 친구 맞는데. 친구 맞지. 봐봐 친구 맞다잖아. 어머 그럼 둘이 계속 알고 지냈던 거야? 고등학교 간 이후로 쭉 못 보다가 이번. 너무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다시 만나? 진짜 인연이네. 나도 진짜 반가웠지. 그렇지? 언니 중학생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언니 인기 많았죠? 어땠어요? 뭐 조용히 공부만 했지. 그치? 어. 난 샐러드 챙겼으니까 운동하러 갈게. 스톱. 너도 조만간 또 봐. 어. 재미없게 얘기하다 말고. 다음에 봐요, 언니. 10도? 그게 별명이었어? 무슨 뜻이야? 개 족가라는 소리다, 이 씨발년들아. 이 게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